내 것도 아닌데 내 것도 아닌데 부얼그리 찾자 헤매나 내 맘도 아닌데 내 맘도 아닌데 내가 너를 참을 수가 없구나 오야 인생아 오야 세상아 정답도 아닌 오답도 아닌 가는 청춘에 너덜너덜 웃어나보세 헤매나 내 맘도 아닌데 내 맘도 아닌데 내가 너를 참을 수가 없구나 오야 인생아 오야 세상아 내 탓도 아닌 내 탓도 아닌 가는 세월에 너덜너덜 웃어나보세 오야 인생아 오야 세상아 정답도 아닌 오답도 아닌 가는 청춘에 너덜너덜 웃어나보세 너덜너덜 웃어나보세 매주 화요일 이 시간 함께하는 활기찬 라이브송 오늘 가수 정다한의 어허야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 활기찬 라이브송 함께하는데요. 오늘은 강릉 산불 소식으로 조금 마음이 무거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차분한 분위기로 조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문자와 또 채팅창은 열려있으니까요. 많이들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얼른 모셔보겠습니다. 가수 정다한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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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열의 남자, 정이 많은 남자 정다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에 1년여 만에 그러니까 아, 초대받아 가지고 네.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네. 어, 두 분은 그대로시네요. 어머나. 여전히 예쁘시고 네. 여전히 잘생기시고. 아, 감사합니다. 다한 씨는 근데 더 멋져지셨어요. 그러니까요. 아, 저는 이제 그 경연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네. 네. 저한테 맞는 그 하운데이션 호수를 찾았어요. 제가. 그래서, 하운데이션. 네. 네. 그래서 조금 네. 좀 하얘 보이나요? 어, 네, 네. 아주 애생겨졌어요. 네, 이야기는 잠시 뒤에 좀 하기로 하고 오늘의 주인공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정식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 가수 정다한입니다. 1992년 전라도 광주 출생. 중학생 시절 아버지가 즐겨 듣던 나훈아의 음색에 반해 트로트 덕후가 된 그는 중학생 때 동네 노래교실 단골 초대가수로 무대에 서는가 하면 고등학생 시절에는 트로트엔 보컬 가요제에 출전해 트로트 부문 최우수상을 받으며 일찌감치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2014년 꽃이 되신 어머니라는 곡으로 데뷔한 후 정통 트로트 한기를 파며 남인수, 현인, 나훈아를 잇는 정통 트로트의 계승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2019년 고향 친구라는 곡을 발매한 이후 골든마이크, 전국 트롯체전, 헬로트로트, 아침마당 등 계속해서 트로트 오디션에 출연하며 도전과 좌절 그리고 성장의 시간들을 이어갑니다. 최근에는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도 도전해 5.18의 아픔을 노래한 나훈아의 엄니를 노래해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리기도 했는데요. 자, 오늘 생활력 활기찬 라이브송 배우 정혜인 닮은 잘생긴 외모에서 나오는 구수한 꺾기로 정통 트롯을 계승해 나가고 있는 가수 정다은 씨입니다. 네. 와, 다은 씨. 네. 저희가 뭐 아까 살짝 언급을 했지만 네. 1년 만에 보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사이 영상이 네. 업데이트가 많이 됐어요. 어, 맞아요. 뭐 우리 작가님이 네. 저를 되게 예뻐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았습니다. 네, 영상이 소개 영상이 네. 지난번에 왔을 때하고 네. 오늘 또 색다른 네. 많은 장면들이 추가가 돼 가지고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멘트도 굉장히 많아졌고 특히나 맞아요. 그 수식어 맨 마지막에 했던 트로트 정혜인 트로트 정혜인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네. 그 제작진이요 사진을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요 정혜인 사진 두 장과 정다은 사진 한 장입니다. 오, 자, 여기서 누가 정다은일까요? 한 사진이 조금 거슬리긴 야, 하는데 네. 상당히 거슬리네요. 사진 한 장이 조금 이상한 네. 사진이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다은 씨 한번 찾아보시죠. 다은 네. 씨는 찾을 수 있겠죠. 찾기 어렵다. 저는 세 번째 분이 가장 잘생겼는데요. 세 번째 분이요? 네. 세 번째 분 이분이요? 네, 네. 저 말씀하시는 동일 인물인가요? 네, 저 말씀하시는 분 맨 마지막 사진 저였고 네, 확실히 네. 첫 번째 사진 정혜인 씨, 네. 두 번째가 정다은 씨였는데 확실히 닮은 느낌이 있네요. 아, 감사합니다. 뭐 네. 제가 평소에 네. 그 성만 같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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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모는 그분은 하얗고 저는 까마니까. 아니에요. 네. 겸손하시겠네요. 되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네. 정혜인 닮았다 막 그러면 네. 200m 정혜인이다. 아, 200m 네. 조금 멀리서 봤을 때. 멀리서 봤을 때 살짝 네. 인가 아, 이 정도. 아 너무 겸손하신 그 발언이시고 일단 저는 이렇게 잘생기신 얼굴에 구수한 꺾기가 어떻게 나오지 너무 감탄할 따름인데요. 네. 우리 정다은 씨가 중학교 때 보통은 남자분들이라면 네. 걸그룹에 빠지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때 트로트에 이제 빠지셨는데 그 중에서도 나훈아 선생님한테 그렇게 빠지셨다면서요? 그 사실 그 아버지 때문에 네. 트로트라는 걸 알게 되었고 네. 그 아버지 MP3를 조금 몰래 훔쳐 듣다가 트로트의 매료가 돼가지고 그때 이제 나훈아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네.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트로트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매료가 됐거든요. 입문을 하시게 되셨구나. 그때 이제 물레방아 도는 데라는 노래가 73년도, 네. 1973년도에 나온 노래인데 네. 그 노래 듣고 제가 반했어요. 어머, 중학생이. 돌담길 돌아서며 또 한 번 보고 이런 가사말이 어린 제 심정을 저는 방금 다은 씨의 목소리에 반했습니다. 너무 멋져요. 근데 중학생이 그 나훈아 씨를 좋아하기엔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주변 친구들이 아, 너 뭐야 약간 이렇게 놀리기도 했을 것 같은데 그 당시 좀 기억나세요? 너는 놀려라 아, 나는 하겠다 난 나의 길을 가겠다 네, 뭐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냥 뭐 같이 노래방 가기는 싫어하는데요 네. 근데 그래도 뭐 네. 어머나. 제 나름에 어머 몇 살 때 다은 씨예요? 저 때가? 저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초등학생은 아닌 것 같아요 유치원생 더 어렸을 때 이거는 네, 이제 20대 초반 때 네. 가족 사진이네요. 아, 네. 너무 그렇구나. 멋져요. 유채꽃 축제 가서 네. 노래 부르면서 사진 찍었던 기억이 있네요. 어렸을 때부터 뭐 가요제도 많이 나가셨죠? 어렸을 때 제가 중학생 때 네. 이 청주에 있는 그 충청대학교에 네. 그 예선에 참가했다가 네. 오디션에 떨어졌어요. 네. 떨어지고 나서 트로트 앤 보컬 가요제라고 고등학생 때 다시 나가게 돼서 네. 거기서 이제 최우 수상을 받았죠. 와, 대단하십니다. 와, 그러시구나. 지금 그 살짝 표정이 네. 가식이었습니다. 아, 제 표정이요? 어떤 표정 지으셨어요? 그럼 어떠세요? 가식입니까? 멋집니다. 네. 그러면은 가수 데뷔는 언제 하게 되신 제가 거예요? 2013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아버지 졸라가지고 네. 꽃이 대신 어머니라는 노래를 발표하게 됐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음반은 나왔는데 네.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조금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네. 네.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에 또 회사에 들어가게 됐고 네. 네, 회사에서 이제 고향 친구라는 노래를 발매하게 됐죠. 네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네. 노래 아닙니까? 제기차기 놀이하던 오늘 원샷을 많이 봤네요. 고향의 친구들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고향 친구 항상 제 옆에서 네. 다한 씨 성대 다한 씨 우리 다 알아요? 모사나 뭐 모창을 많이 해요. 아, 성대모사 모창까지는 아니어도 그 노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많이 네. 즐겨 따라 부르는데 근데 이 노래가 최소 뭔가 네. 마흔 이상 약간 중장년층의 추억이 있으신 분들 네, 네. 그런 분들이 좀 추억이 있는 분들이 부를 법한 노래인데 1992년생 네. 우리 다한 씨가 부르기에 좀 소화하기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르는 오히려 네. 그 저한테는 소화하기가 조금 어려웠고 사실 전통 가요를 시켰으면 더 소화를 할 법도 했는데 네네. 근데 사실 또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이제 32거든요. 네. 32이니까 또 잘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도 그럴 수도 네. 있을 텐데. 네.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런 감성들이. 네네. 그래서 성인가요에 많이들 우리 뭐 부모님 세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이 푹 빠지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자, 오늘은 트로트계 정혜인, 또 리틀 나훈아 씨인 우리 정다은 씨와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다은 씨가 오늘 성대모사를 또 준비를 네. 했대요. 생활력에 나온다고. 지난번에서 한번 준비를 해주는데 네. 아, 깜짝 놀랐었잖아요. 네, 너무 똑같아가지고. 하고 싶진 않았는데요. 네네. 작가님이 시키셔가지고 한번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 뽑긴 뽑아야 되거든요. 네. 다시. 그럼 저희가 한번 맞춰보는 걸로 하실래요? 아, 저희가요? 네. 그럼 네. 눈 감고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맞추실 수 있을 알겠습니다. 것 같은데. 네네. 눈 감고. 저 민수 씨가 말이야. 진행을 아주 잘한다고. 네. 저 이분 누군지 알겠냐고. 민수 씨 맞추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제가 볼게요. 우리 다니 밥 먹고 다니냐? 다니 밥 먹고 다니냐? 송강호 씨. 아, 맞습니다. 아, 근데 제가 인정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어우, 진짜 잘하신다. 되게 잘하시네요. 너무 잘하신데요? 저는 이거 딱 하나밖에 못해요. 아, 지금 다한 씨는 민수 씨를 인정하고 네. 민수 씨도 다한 씨를 인정하고. 네.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네. 오늘 뭐 모창도 준비하셨다고. 모창까지요? 한번 바로 가보죠, 네. 이 분위기 이어서. 너무 우리, 좋은데. 네, 맞춰보세요. 네. 네. 아하 실라의 파하미히요. 이거 현인 선생님 노래인데? 현인. 정답. 현인. 네. 네. 인생 나의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입술이 약간 살짝 비뚤어졌어요. 입을 좀 가리셔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은 누구? 현인. 아, 최희준 선배님. 아, 네. 그렇구나. 네. 오, 확실히 근데 작가님 뭔가... 이런 거 안 한다고 했잖아요. 느낌은 아니에요.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예. 네, 지금 뭐 채팅방에도 오늘 많은 분들이 네. 들어오셨는데 네네. 다들 뭐 와, 재밌다. 똑같다. 이렇게 좀 글을 올려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좀 계속해서 우리 다한 씨 응원해 주시는 이야기 네. 많이 남겨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러면 저희가 좀 문자를 좀 몇 가지 좀 소개를 해 볼까요? 지금 올라온 김에 우리 와, 먼저 정춘자님께서 MBC 충북에 정다은 가수님 나오신다기에 열일 제출 두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다은 가수님 응원합니다. 진짜 찐팬이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보연님이 남겨주셨어요. 정다은 가수님 정 나누기 다 콘서트에서 뵀는데요. 노래도 너무 잘하시고 선하시더라고요. 재고장 청주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럭셔리 슈트 입으시고 와, 라이브 너무 잘하시고 하십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내사랑 체리님께서는요, 와 삼행시를 보내주셨는데 다은 씨가 운 한번 띄워주시죠. 네네. 정 정말 노래 잘하시는 다 다은 가수님 노래 한 한번 들어보세요. 노래 죽여줍니다. 아, 네. 그리고 또 난데님이 보내주셨어요. 국보급 목소리 소유자 인정 정다은 가수님 최고 최고. 와, 최고 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다은 씨를 향한 응원의 문자 채팅글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좀 인터뷰 나눠볼게요. 다은 씨가 굉장히 네. 도전적인 성격이신가 봐요. 그래요? 트로트 뭐 오디션 경연 프로그램을 좀 많이 나가셨어요. 5번 나갔던 것 같은데요. 무려 5번? 네, 5번. 와. 뭐 말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아, 첫 번째 참가했던 게 네. 골든마이크. 골든마이크라는 네. 그 프로그램에서 네. 참가를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참가했던 게 이제 전국 트롯체전. 네네. 네. 그리고 나서 그 KBS 아침마당. 아침마당. 오. 그것도 참가했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방송에는 안 나왔는데요. 네. 편집이 됐던 네.
그 제가 자진 하차했던 헬로우트로트도 있었어요. 아, 네. 그러셨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불타는 트롯맨까지. 네, 최근에 네. 경연 프로그램에 나오셨고. 어떻게 좀 도전하실 생각을 좀 하시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 사실 도전한다기보다는 조금이나마 그 좀 더 배워야 하니까 거기서 얻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네, 성장을 위한. 네, 성장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네네. 통편집도 많이 당해봤고, 아픔이 좀 많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조금씩 잘 풀려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그 무엇보다 이번에 최근 경연 프로그램 보면서 그 나훈아 씨의 언니 부르는 게 미진 씨도 아, 정말 네. 감격. 막 보면서 막 울컥울컥 하면서 봤잖아요, 우리. 이 노래 덕분에 정다은 씨가 한 단계 더 성장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저희도 동시에 네네. 받았거든요. 어떠세요? 사실 그 경연 프로그램 준비하면서요. 네네. 정말 경연 프로그램에서 제가 못하는 것들, 춤도 췄고, 우통도 깠고. 다은 씨가 우통도? 네, 우통도 깠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네.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네. 이 노래를 그 우승자. 손태진 씨하고 1대1 네. 라이벌전에서 부르게 돼서 5.18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네. 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전달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저한테도 인생곡이 되었어요. 저는 이 곡을 한번 들으면 한 번만 듣는 게 아니라 계속 듣고 싶어서 맞아요. 두 번, 세 번, 뭐 열 번 이렇게 듣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노래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노래를 저희가 또 계속 듣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네. 또 그 경연 프로그램 이후에 광주에서 네, 팬분들이 네. 버스 광고를 해주셨대요. 다시 네, 맞아요. 와. 아니, 저희는 지금 네. 뭐 당해본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주셨는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경연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 네. 그 팬카페도 되게 많이 들어와 주시고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가지고 아, 이렇게 저희 걸렸네요. 네, 버스 광고도 해주시고요. 어머머머. 네. 팬미팅도 열어주시고. 와. 네, 최근에 좋으셨겠다. 그랬습니다. 너무 행복한 나날들 속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요즘에는 뭐 그 원래부터 개인 방송을 좀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개인 스튜디오를 따로 갖고 계신 거죠? 네, 개인 연습실도 연습도 해야 하니까요. 네. 그리고 개인 방송도 할 겸해서 네. 스튜디오를 자력갱생으로 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팬 미팅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팬분들하고 공개 네. 방송도 진행하고요. 네. 오, 좋네요. 진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용도로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개인 방송이에요?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사실 초창기 때부터 봤는데 그때보다 스튜디오가 네. 많이 달라졌네요. 네. 더 화려해지고 손으로 직접 만든 거예요. 그래요? 다. 전부 다? 네, 전부 다. 어머나. 스튜디오에 좀 돈 좀 네. 좀 드리신 네. 건가요? 저희도 맞아요. 스튜디오가 있기 때문에 좀 네. 항상 관심 깊게 남의 스튜디오도 좀 보게 되거든요. 그 토끼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서 다 많이 얻어왔습니다. 아, 중고거래 마켓에서? 네. 네네. 캐러캐러. 네, 맞습니다. 네. 근데 팬미팅 할 정도의 크기가 좀 돼요? 약 100명 정도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스탠딩으로. 네. 어머나, 이제 어머나. 좌식으로는 한 70분? 80분 네.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정말 그 팬분들이 많이 듣고 계시고 보고 네. 계시고 그러실 텐데 네. 또 보고 계시는 팬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다시. 사실 그 할 줄 아는 게 노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들 위해서 또 우통을 벗으라면 또 벗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열심히 하는 가수가 될 테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평생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벗으라면 벗겠어요 라고 네. 하셨는데 벗을까요? 오늘 채팅방에서 벗으세요 하면 넣어둬요. 복근 넣어둬요. 벗을게요. 네. 진짜요? 아니 장난이에요. 이제 밀당까지 하세요. 자, 벌써 좀 조회수가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네. 질문 좀 드리면은 네. 앞으로 또 계획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그 엄니라는 노래를 불러서 네. 그 제 고향인 광주의 그 5.18 문화재단에서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또 네. 공연을 하러 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겨울쯤에 우리 광주 분들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콘서트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계획입니다. 멋있네요. 앞으로 그 계획도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벌써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우리 다은 씨의 인생곡은 무엇일까요? 제 인생곡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지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준 네. 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그 엄니라는 곡도 우와. 이 자리에서 한번 마지막 곡으로 기대를 해보고 있겠고요. 네. 자, 오늘 이렇게 가수 정다은 씨하고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가수 별사랑 씨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은 씨의 인생곡이죠. 엄니, 여러분의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어째서 울었었소 나 여기 있는데 왜 운단가 엄니 엄니 못담시 날라왔소 한마는 이 세상 어째 났소 들리지라우 엄니 들리지라우 엄니 인자 그만 울지 마시오 엄니 엄니 어째서 불렀었소 눈앞에 나 있는디 어째 날 찾소 엄니 엄니 무등산 꽃 피거든 한아름 망월동에 심어주소 들리지라우 엄니 들리지라우 엄니 흰자 그만 울지 마시오 어째서 잠 못 자요 잠자야 꿈속에서 날 만나지 엄니 엄니 나 잠들고 싶은디 잠들게 자장가나 불러주소 들리지라우 엄니 들리지라우 엄니 그만 울지 마시오 들리지라우 엄니 들리지라우 엄니 진짜 그만 울지 마시오 진짜 그만 울지 마시오 진짜 그만 울지 말랑께